이번 시간은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협회 의무설립주의, 의무가입주의였습니다. 반드시 협회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협회를 가입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임의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23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세 번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다. 2번 협회의 성격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회원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고요.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고요.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런 준용 규정을 두는 것, 적용한다는 뜻인데요.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민법을 준용하지 않으면 민법 총칙,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또 한번 열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준용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설립 등기해야만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3번 협회 설립은 임의 설립주의고 임의 가입주의다. 그 다음에 협회 숫자 제한도 없다. 복수주의에 해당이 된다. 23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매년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출제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낮은 파트가 바로 이 공인중개사 협회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되고 협회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협회는 236페이지 1번에 첫 번째 줄 밑줄 치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네 번째 줄에 설립할 수 있다.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공개사 600명 밑줄 치십시오. 600명.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이거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600명, 서울에서 100명,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가로하고 다음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창립총회,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6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입니다. 광역시 및 도. 시도가 아닙니다. 서울은 제외되죠. 서울은 이미 100명이 있기 때문에 2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을 뺀 광역시 및 도가 15개입니다. 그러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즉 600명 중에서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이 없고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시험의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교과서 237페이지 위에 창고 박스를 보면 비교 정리가 있는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 요건으로 갖춰야 될 인원 숫자 500이 인원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을 때는 30명, 협회 창립총회에는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그래서 20명, 30명 이 숫자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설립 인가받아서 5번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는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38페이지 협회의 조직입니다. 양가로 1번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국 어디에 설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설치하든 상관이 없다. 주된 사무소를. 그 다음에 2번 지부와 지회인데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 제주시를 말합니다. 군 구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있으면 구에 둘 수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면 영통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비자치구도 수원시라든지 안양시 안산시 이런 것은 비자치구죠. 이런 데 있는 구에도 지회를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가로 3번 협회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협회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39페이지 1번 협회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 그리고 2번 수탁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는 고유 업무 중에서 동그라미 3번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교육 동그라미 하십시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탁 업무에 보면 거기에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이 고유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그 5번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고유 업무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 PC 버전은 정보망이고 한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정보망은 아닙니다.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사업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탁 업무가 있는데 수탁 업무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었고요.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있습니다. 원래 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협회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협회에 위탁하지 않고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입니다. 공제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 줄임말이죠. 보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1번 할 수 있습니다. 2번 공제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 240페이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입니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는 말은 또한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 규정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이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인데 시험에 협회 총수입액 X로 출제됐습니다. 총수입액 X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는 공제료 수입액 외에도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거 실시하면은 돈 받거든요. 회비도 받죠.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재산이 2천억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 현금을 900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은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1인당 19만 8천 원씩 낸다고 보면 200억 정도 되죠. 200억 정도 공제료 수입액의 10%입니다. 10% 이상. 200억 받았으면 최소한 20억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요. 쓰면 안 되고. 양가로 5번 공제회계입니다.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개월 밑줄 치시고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옛날에 2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이 됐죠. 2개월 만에 너무 이게 공시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건의를 해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에 보면은 3개월은 43번에 5번에 있네요. 43번에 5번 밑줄 치시고요. 자, 다음은 241페이지 공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칙적으로 협회와 관련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보면 공제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했죠.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이건 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9명 이내로 한다. 2번에 맨 마지막에 보면 19명 이내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양가로 8번 운영위원회의 구성인데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을 하되 이 경우 동그라미 2번 3번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다. 2번이 누구냐면 협회 회장, 3번이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보면 3분의 1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면 19명 이한데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협회 임원이나 협회 회장이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여야 합니다.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그 위원, 구체적으로 위원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참고로 보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242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리얼 공제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 5년,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5번 공무원과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면 X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빼고 나머지는 전부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전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호선은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19명 중에서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도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공제사업 개선 명령입니다. 주어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도지사 등록관 청하면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집행방법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10번 243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1번 재무 건전성 유진대 반가로 2번 법 제42조 42조 6에 따른 42조 6의 규정에 따른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되는데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면 100%죠. 그래서 지금 협회가 현금을 900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을 만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0입니다. 244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앞에서도 했는데 지도감독관청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부 협회, 시도,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터는 12번에 있죠. 12번. 암기 프린터 12번. 예, 12번 지도감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근데 이 지방법원장은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지부 지원장이나 또는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244페이지 지도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지도감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 보고 의무를 보면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신고사항인데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한 경우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설치할 경우 X로 출제됐습니다. 설치한 경우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245페이지 거기에 인가, 보고, 신고, 승인사항을 정리해놨습니다.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다만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이고요. 그것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설립 인가받고요. 총회 의결 내용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공제운영규정 재정승인,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249페이지 보칙. 보칙이라는 것은 보충적 규칙을 말하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